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리라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슬렌더맨 2D라는 공포게임인데요. 슬렌더맨이 이제 2D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임이에요. 와, 근데 진짜 원래 이렇게 2D가 더 무서울 땐 무서운 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슬렌더맨 2D는 슬렌더맨의 공포를 어떤 식으로 한번 보여줄 것인가. 아마 쪽지를 5개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 이제 노트 쪽지를 찾으면 되는 거라. 오, 이거 이렇게 진행 한번 어지나요? 와, 이게 먹을 때부터 슬렌더맨 옵니다. 원래 슬렌더맨 게임이라는 거는요, 이 노트를 먹을수록 더욱더 슬렌더맨이 빠르고 강해지고, 우리는 그 빠르고 강해진 슬렌더맨한테 도망가서 살아남는 게 이 게임의 목적이죠. 캐릭터 되게 귀엽네요. 아기자기해. 거의 나같아. 어, 저기 하나 더 있어요. 아, 뭐야, 이거 껌 아니야?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이거? 그냥 깨버리겠는걸? 좋아요. 그냥 거의 그냥 바로 깨겠는데요. 벌써. 어, 이거 뭐야? 세게! 뭐 하세요, 님? 저 공격 안 하세요? 어, 이리로 가니까 이렇게 더 빠짝거리죠? 미안해요! 교훈을 얻었습니다. 슬렌더맨이 보이면 바로 도망가자. 까불지 말자 라는 교훈을 얻었어요. 이 교훈은 다음 게임을 깨는 저한테 굉장히 큰 교훈이 될 겁니다. 역시 영화에서도 까부는 사람이 제일 빨리 죽더라. 어, 뭐야, 여기 아까 쪽지 있었는데? 아, 여기 있군요. 나대면 안 되겠어. 어이, 뭐야, 바로 나와 이번에는. 와, 나오는 타이밍이 완전 랜덤이네요. 미친. 빨리 누구보다 빠르게. 자식! 어, 니가 아무리 촉수물이라고 해도 날 잡을 수 없다고! 남자가 촉수물로 잡히는 거는 별로 팔리지 않는 법. 그렇기 때문에 너의 촉수는 나한테 통하지 않는다. 너도 날 잡기 싫을 것이야. 어, 도망가. 벗고 튀어! 자식이 촉수만 맞으면 다 나와. 와, 개빨라! 미쳤나봐. 오씨, 바로 진데? 여기 내가 왔던 길 아니냐? 모르겠어요, 종이 집에. 아, 왔던 길이네. 저 밑으로 올라가, 아니, 내려가야 되네. 오케이, 알았어. 느낌을 공략해주지. 카메라가 감질나게 움직여요. 잠시만! 이 게임의 모든 걸 알았습니다. 제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게임을 공략하는 유튜버 프린 아니겠습니까? 이 게임은 이제 저한테 공략당할 일만 남았습니다. 일단 이 게임은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일단 첫 번째 쪽지를 3개까지는 그냥 달리면서 먹는 거예요. 봐보세요. 이렇게 이번에 왜 촉지가 없지? 그럴 수 있죠. 사실 여러분, 슬렌더맨에 제가 또 고수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렌더맨은 원래는 일단 쪽지의 위치들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여기 막힌 길이, 이런 곳 가면 그냥 죽는 거야. 원래 사실 슬렌더맨의 개 꿀팁은 여기도 가면 죽죠. 길을 먼저 보는 거예요, 진짜. 길을 먼저 보고 쪽지들이 어디 있는지 먼저 위치 파악을 다 끝내신 다음에 쪽지가 왜 이리 없지? 이때쯤이면 하나쯤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뭐야, 쪽지 안 먹었잖아! 너 지금 나오면 반칙이야. 반칙이라 했어. 너 쪽지 하나도 안 먹었어. 나 정식 버전은 이러지 않았어. 정식 버전을 따르라고!
아하, no. 이것부터 먼저 먹어야 돼요. 맞아. 죽을 뻔했어. 괜찮아, 괜찮아. 거의 다 깬 거야. 이러면 거의 다 깬 거예요. 왜냐면 나머지 것들은. 잠시만요. 이거 뭐야, 뭐야. 나 처음 봐, 처음 봐, 처음 봐, 처음 봐. 밤이야. 와, 미친. 천주교님 어서와요. 이러면 진짜 다 깬 거예요. 내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어머니 빼고 다 걸 수 있어요, 진짜. 진짜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100% 깼어요. 왜 촉집이 안 보이지? 잠시만요. 잠시 취소하겠습니다. 원래 남자는 3세판이라고 3번까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주기 때문에 괜찮아요. 리레님 어서와요. 아, 부모님 빼고 다 걸 수 있습니다, 지금. 아, 지금은 못 걸어요. 잠시 취소해요. 아, 어두워. 다크니스. I'm scared. No, no, no. Yes. 복제 완전 랜덤이네. 맵이 은근 넓은데? 하나님 날 믿으세요, 여러분들. 이 게임에 감을 잡았습니다. 이 장면을 어디서 본 것 같죠? 어떡하지? 어쩔 수 없다. 이거 한 바퀴를 더 돌아가. 망게임이에요. 할 필요가 없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이 게임을 하지 마세요. 안 좋은 게임입니다. 정신건강에도 안 좋고요. 이 정신건강이 안 좋으면 여러분들 혈압이 올라가서 사람의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게임 바로 꺼버리세요, 여러분들. 아,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을 보는 덕분에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안 하게 될 겁니다. 그거에 감사하다면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빠잇! 거지 같은 게임.